무슨 일이냐? 제가 지금 어머니 몰래 누구도 몰래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. 위험한 일 같으면 하지 마라.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나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라. 만에 하나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지 못할 사정이 생길 때는 사장님께서 저희 가여운 어머니를 돌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, 묻지 않으마. 감사합니다. 잘 마치고 다시 내게 오너라. 그때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다. 예. 의원님, 안녕히 다녀오십시오. 그래요, 서울댁. 곧 봅시다. 가시죠. 그래. 저, 박 검사댁에도 연락할까요? 아니요. 제가 끝나고 알리려고 지숙이한테도 오늘이란 말 안 했습니다. 다음 주라고 했습니다. 잘했다. 지숙이, 조심해야 할 때 아니냐? 종복인 연락 없습니까? 출장 간다고 갔다는데? 나쁜 자식. 변심은 없으신 거죠? 좋습니다. 되셨습니다. 이제 알려주시죠. 그 고마운 분이 누구신지. 아닙니다. 제공자 본인의 뜻을 존중해드려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의 말이나 전해주시죠. 그러겠습니다.